김수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란입니다. 네, 아, 선생님과 함께 미술상 시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게다가 선생님 또 직접 디자인해 주신 드레스를 입었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네, 우리 이태란 씨는 굉장히 여러 드라마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되었는데요. 연기력이 훨씬 깊이 있고 뛰어난 감성적인 표출이 뛰어나고 또 의상도 베스트 드레서로 굉장히 훌륭하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의 칭찬은 정말 언제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네, 모든 배우의 아름다움이 패션에서 시작되듯이 영화의 아름다움의 첫 단계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의 미학과 감동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미술상 후보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괴물의 류성희. 왕의 남자의 강승용. 김장님. 음란 서생의 조근현. 청년의 다큐치 곰치. 네, 미술상 시상자 소개해 주시죠. 네. 제5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미술상 수상자는 음란 서생의 조근현 씨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조근현 씨는 영화 전반의 붉은색과 검은색 적절히 사용해서 주인공들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평을 듣고 있죠. 아, 오늘은 음란 서생의 여주인공 김민정 씨가 대리 수상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독님 대신에 대리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부득이하게 다른 촬영이 있으셔서, 예, 그래서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고요. 음란서생할 때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 첫 영화 버스 정류장도 함께 했었는데, 그때부터 쭉 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시고 계셔서, 저한테도 참 행복한 상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계속해서 시각 효과상 시상 부탁드립니다. 아, 시각 효과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여러분들 어릴 때 동화적인 세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뛰어난 예술가이시면서 아티스트이십니다. 네. 예, 선생님이 패션계 마술사시라면,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시각효과를 하시는 분들은 영화계의 마술사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시각효과를 받으실 분들의 후보를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괴물의 The Openness E.O.N. 태풍의 정도안 씨. 한반도의 D.T.I. 예, 그럼 제5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시각효과상 수상자는요, 괴물의 디 오퍼니지 이오엔. 축하합니다. 신분을 담당한 디 오퍼니지와 이오엔은 새로운 생명체인 괴물을 창조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표현해 영화의 극적 긴장감을 높였다는 평을 듣고 있죠. 수상은 괴물의 봉준호 감독이 대리 수상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그 한강변을 뛰어다니는 괴물 한 마리를 만들어 보고죠. 여기 나왔던 두 개 업체 말고도요, 호주와 뉴질랜드 또 한국의 퓨처비전 같은 다섯 개 업체가 힘을 합쳐서 10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힘을 모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빠듯한 예산을 쪼개가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한국 영화의 시각 효과가 계속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